아버지가 나한테 문기를 살짝 줬거든. 아따 너 쬐끄는 것이 우불러게 절여버린다. 그래 아버지 그죠? 응. 어른들이 이뻐해요. 아 내가 대빡좀 썼어요. 너무 뜨거워갖고 뒤통수 거기다 서핑기 한대 돌려버렸어 이러고. 네. 아따 그럼 가볼래 노래 잘 나와버리네. 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형님
네, 언니 해드렸어요. 카메라 거기에요. 아, 여기구나. 해드렸어요, 언니. 돌리도 해주세요. 네? 네. 우리 잘하더라. 뭐? 돌리도. 나 돌리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전번에 했잖아. 했나? 했대, 언니가. 미스마 시켜서 했잖아. 네. 미스마 시켜서 했잖아. 강준 여러분께 할 말이 있어요. 아니, 왜 그러냐면 내가요, 오래오래 사시라고 할 말인데요. 항상 저기 홀수로 돌지, 짝수로 돌지 마세요. 네. 알았죠? 네. 오빠 알아보겠지? 이런 것도, 알아들었지, 못 알아들었지 하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건드리면 이 머리 회전이 잘 되는 오빠 언니들은 금방 알아들어. 그럼 바로 실천한다? 맞죠? 맞아, 안 맞아? 맞아! 이런 것도 간간히 해봐야 돼. 그래, 알았어. 돌리도 해보자. 나는 근데 왜 백댄스가 없을까? 이모 한번 해볼래? 백댄스 여기. 아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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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옛날 엊그저께 나한테 사귀자고 우리, 저기, 맹구 훈방 오빠가 전화 왔는데, 영 내 스타일이 아니오. 방구통이 너무 커, 안 돼. 아담한 사이즈. 아버지 맞죠? 아담한 사이즈 좋죠? 너무 펑퍼지면요. 반만 축내고요. 아주 게을러 터자고 인나도 안 해요. 맞아, 안 맞아? 맞아. 아, 감독님 되니까 영 멋있네. 근데 잘 나가다가 그 장화를 왜 신었는데요? 감독님, 가른. 네, 돌리도. 여기 와서 우리 같이 패드스 치면 안 돼? 아주 드리블을 잡네, 잡아.
안 시켰으면 죽었어요. 아니 알았어요. 미안해요. 아니 뭐 가버렸어요. 나는요 아버지를 오늘 즐겁게 해드리려고요. 옛날 노래 불러요? 네. 아버지 내가 노래 또 하나 해줄게요. 네. 아버지가 원하는 걸 시켜. 아버지 혹시 그 젊었을 때 좋아하는 노래 없으세요? 아 한만 대동가. 어 빨리빨리 찔러. 어. 아버지 또 있으면 생각해 주세요. 노래 끝나. 도망가. 도망가. 네, 괜히 아버지한테 말 시켰나봐. 너무 짝짝이야. 아버지 말 잘하지?
싶지. 나 한번 꼬셔보고 싶지. 강물 뜨도 달바도 몸에 여부는데 그림은 이 사람도 한숨인지 아니요, 정통으로 오빠를 봤어. 어, 진짜요? 어. 어, 진짜요, 오빠? 나 거짓말이요. 인연인가 봐. 오빠야, 인연인가 보다. 꼭 올 때 눈썹이 오빠가 반쪽밖에 꿈에서 안 보였거든. 딱히잖아. 와, 나 진짜 내 인연이다, 야, 오빠. 큰일 났네. 오빠야, 나 시집 한 번도 안 갔어. 나 손도 한 번도 안 탔어. 어, 역사 먹다가 각설이 돼버렸어. 우리 오빠들이 순진하다. 내가 저가 이상한 말 하게 고개를 팍 숙어버린다. 어, 아니야 오빠. 닐리네가 왜 오빠들한테 이렇게 하겠어. 오늘 하루 종일 세갑밖에 노래하고 공연했지만 사람들이 안 왔어. 그러니까 나는 오빠들이 반가워서 그래. 조금만 이뻐해지면 안 될까 오빠? 싫어? 아 오빠는 좀 나이 연식 있는 언니 좋아하구나. 아 그래? 어. 언니야, 언니가 마음에 든대. 그래요, 응? 야, 말라라. 응. 어, 감독님. 어,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, 감사합니다. 닐리리가 무시하고 출고, 응, 이모한테 돈 타와갖고 이렇게 나를 낑겨준 거 모르겠네. 오빠, 어디 가? 혹시 오빠 갈비탕 먹으러 온 거 아니여? 네. 맘만 먹고 오세요. 네, 일단 배심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젊으나 늙으나. 맞죠, 뭐? 뭐. 근데요, 거기, 어? 오늘은요, 옷을 안 입고 거기가 그냥 음향계에 그냥 앉아있잖아요. 우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. 한방 먹으면요 그대만 속상하니까. 언니 나 잘했지? 어, 옛날에 나는 그렇게 일을 배웠거든. 얘 신나게 자르다가 어, 노래 가사가 좀 이렇게 부르는데 좀 틀렸다고 했거든. 근데 나한테 너 오빠 그 기억하래. 그러고 그때부터 내가 아주 독한 먹었잖아. 그래갖고 한번 내가 찔러줬어. 잘했죠? 어, 나는 오늘 끝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잘한다고 그냥 자리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옛날 노래를 할까요? 감독님 좋아하는 노래 어저께 그거 빼고 새로 저기 애수의 소야고. 애수의 소야고. 애수의 소야고. 아 저거 불름 적었다. 무정의 우담바라. 에? 무정의 우담바. 그거 모르는데? 안 불러봤겠잖아. 아까 시작하기 전에 내가 틀어줬잖아. 가만히 내가 대급박이요. 어, 이제 나이가 40 넘다 보니까요. 조금 녹슬어버렸어요. 버섯 중에서 가장 지금 버섯이 우담바. 어, 난 감독님 말씀 못 알아듣겠어요. 감독님 있잖아요. 그냥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댓글 날려주면 안 돼요? 그럼 내가 그거 보고 할게요. 그래도 되는데 네. 댓글로 올려줘도 되거든? 네. 근데 내 유치원 중퇴라 받침을 못 써. 아 그러시구나. 근데 누가 자크를 잘 나오고 있었는데. 옛날에 아 옛날에는요? 옛날에 감독님 옛날에 아 이거 하고요 감독님?
몰라 옛사랑 요리 요마 눈물 달래고 여자 가는 것 같은데 고슬프니 바바
일찍 일찍 나오셔갖고는 릴리라고 같이 놀면은 아 10년 젊어질 것인데. 아 지금 오셨죠 아버지? 우리 내일 예, 새벽 3시에 끝났는데 아버지 저 릴리리하고 꼭 놀아주고 가세요. 예 감사합니다. 우리 아버지도 올라오세요. 예, 올라 다리 아프신가 보다. 우리 파수 있는데. 나는 다 팔아도 파스는 안 팔고 싶어요. 단장님 왜 그러냐면요. 옛날에 충격적인 일을 하나 있었어요. 어저께 말했잖아요 내가. 나 그때 혼났다니까요 아침이.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올 테니까 나 그거 안 파스는 내가 절대 안 할래요. 그거는 단장님 책임지세요. 네. 선전 잘해야 되겠더라고. 거기도 그 시계도 붙이라고 했네. 아주 사골이 뿜어졌다고. 나한테 바로 따지더라니까. 네? 그러면 나를 개뻘로 하세요. 전라도 많이 좋겠죠. 목덜 마세요. 그냥 살고 싶지도 않잖아. 그 심정이 목매달아.